신사동에 살고 있는 스무 살 된 아름입니다.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비뚤어진 20살. 양말파리 소녀의 76일간의 기적.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할까? 그리고 그녀가 오늘 다시 태어난다. 어떡해. 옛날 윤은혜 같지 않아? 윤은혜. 윤은혜 아기 때랑 똑같아. 어, 저 입네 봐. 우리 아름다운 모습 빨리 보여줘야 돼. 달라진 아름 씨 모습 보여드릴게요. 어머. 어머. 봐봐, 아름 얼굴. 어때요, 본인 모습 보니까? 저 아닌 것 같아요. 본인 아닌 것 같죠? 근데 지금 본인의 모습이에요. 아니, 지금 우리 아름씨가 손 떨고 있는데. 어머, 세상 너무 예쁘다. 이 꼬리가 트위티 같아, 트위티. 이 모양이 어쩜 저렇게 예쁘지? 그러고서 덧니가 너무 사랑해. 그 자체 나야. 어떻게 하면 좋아. 그리고 아름씨가 지금 예뻐집쯤에 또 대견한 게 그 랜민 합숙소 있으면서 검정고시를 하시게 되셨어요.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날.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윤아름. 합격증을 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녀. 진짜 다시 태어났네요. 정말. 네.